소분 관련 정보가 있어요. 네네. 2,596만 원.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3,500.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트소프트에 가는 길인데요. 이스트소프트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쵸? 알약, 알집, 알캡처 뭐 이런 프로그램들 저도 많이 생각나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만 하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보안 사업, 포털 사업, 게임 사업, 커머스 금융 등 기타 인공지능 기반 신규 사업 등. 야, 거의 뭐 문어발입니다. 문어.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한테 본사가 아니라 안경점으로 먼저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들어가서 대체 안경을 왜 파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소프트 피플 파트너 팀에서 근무하는 유긴성이라고 하고요. 인사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스트소프트 맞는 거죠? 아, 네. 이스트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안경점이고 라운즈라는 계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안경점이랑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안경점이지만 다른 안경점과 다르게 가상 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가상 피팅? 네네. 지금 보니까 이게 그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안경을 벗으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안경 형태인데,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안경 그 쉐입 같은데. 여기 있는 안경들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안경들인가요? 보통은 안경원에서 체험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아, 집에서도 가능해요? 앱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보실게요. 얼굴 중앙 한번 맞춰보세요. 게임하듯이. 네, 정면 갔습니다. 오! 얼굴 분석해서 삼각형의 특징이 있다. 아. 가로나 세로 이런 비율들을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야, 관상을 봐주네.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와, 이거 괜찮은데요? 바로 여행 가야 될 것 같죠? 그러게요. 와, 이런 멋있다. 잘 어울리네요. 화음태가 잘 받아요, 지금. 제품을 착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거울을 봐주시면은 착용하신 제품 정보가 화면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도 일일이 안경테를 권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생겼죠. 아, 이런 게 좋네. 이게 보통 남대문 같은 데 가면 아시죠? 옆에서 아저씨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혼자 써보면 그렇죠. 되는 거죠. 편하게. 그냥 구경대학에. 야, 이게 이스트소프트 와서 안경 얘기만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이 AI 기술과. 네, 기본은 얼굴 분석이 시작이었죠. 이 얼굴 분석이랑 기술로 어떻게 소비자한테 프렌들리한 커머셜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건가.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안경 시장이 의외로 도태되어 있고 기술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든 게 라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안경 사업을 시작한 거구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아쉽지만 본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사 또 가나요? 네. 미쳤다. 입사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 같았어요? 입사하기 전에 보기에는 알약 알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하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AI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AI 가상 투자를 하는 익스포넨셜 투자 금융이라는 계열사도 있고, 방금 보셨던 그 라운지라는 안경 계열사도 있고, 줌인터넷이라는 또 포탈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도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어떻게 돼요? 매출 비중은 지금 이스트 게임즈라는 회사도 있어요. 아, 게임도 있어요? 네, 카바리라고 혹시 게임 아시나요? 총싸움 아니에요? 이제 MMORPG 같은 느낌인데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거기서도 이제 매출이 몇백억 단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사 좀 골고루 매출이 나오고요. 가장 잘 알고 계신 알약은 사실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계열사 소속의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계열사 거구나. 네,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AI 쪽으로 그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가상 인물, 이제 BTS라고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문구를 입력하면은 가상 인물이 그 문구를 그대로 말로 재현하는. 지금 AI 아나운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가상 연예인 걸그룹도 만들려고 지금 촬영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와, 아니 요즘에 그 누나 로지라는 사람, 그쵸? 잘 모르겠네. 아, 로지를 모른다고요? 야, 그 넌 로지 뭔지 알지? 몰라요. 그 신안에서 나온, 그래서 막 요즘 광고도 나오고 인스타 계정도 있잖아, 걔. 에스파 나한테 에스파. 자, 여기가 이제 본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단독 건물이에요? 네, 사옥이고요. 예술의 전당 바로 옆이에요? 아,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미술관역 회사? 네.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면 되나? 여기는 라운지 같은 개념이에요? 저희 1층 카페테리아고요. 리퍼라고 바리스타분이 운영하시는 곳을 데려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책들도 이렇게 많아요?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은 특별한 불출 대장 없이 바로 가져가셔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오, 여기 꽉 차 있다는 거는 지금 아무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면은 네. 어떤 거 같아요? 이스트소프트 직원들? 되게 다들 착하시고 밝으신 편이에요. 되게 몇 명 분들은 여기서 퇴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긴 회의실인가요? 네, 여기는 회의실 좀 모여 있고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출근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면접 요즘 보고 있나 봐요? 네, 면접 굉장히 활발하게 보고 있고요. 많으면 하루에 10건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저 휴지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우시나 봐요. 압박 면접으로. 네, 여기는 이제 공용 오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도서관 느낌으로 많이. 아, 여기 진짜 도서관 같다. 네네. 사람이 없어요. 어, 이렇게. 오. 네. 9층까지네요? 네, 9층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맞습니다. 사진 한 장. 알겠습니다. 신혜정, 이스트소프트 다니시나요? 아니, 저 중국 인터넷.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 취준생 때 그 캐시티비 많이 봐봤고요.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아, 맞습니다. 아, 저희 회사 잘 취업하셨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소프트 AI 사업본부 AI 추진팀에서 일하고 있는 고경황이라고 합니다. 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죠? 저희 회사는 이제 실용주의에 바로 쓸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고요. AI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 사업을 똑같이 만들어낸 클론이 있고 세상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페르소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발해서 다른 기업에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많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도 이게 인간이 아닌가요? 이거 저희가 만들어낸 AI 페르소나라고 지칭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사람을 재현하는 부분이라 사람에 대한 윤리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안해서 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AI인가요? 아니,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오늘 횟수로 한 4년 차 됐습니다. 이전에서 얼마나 다니셨죠? 3년 넘게 다녔어요. 거기보다 오래 다니고 있는데? 저희 팀원분들하고 또 화합이 잘 맞아서 네, 재밌게 일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지금 다들 네, 카메라 때문에 잠시 네, 다른 데 회의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 카메라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스트소프트. 여기가 AI 플러스 랩이고요. 여기가 이제 피플 시너지 팀이라고 총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트소프트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숙입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막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신입이에요. 많이 힘드시죠? 조금. 이게 첫 회사? 네, 첫 직장이에요. 이스트소프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문화? 서로 호칭을 부르다 보니까 제 상위 직원분들하고 더 쉽게 친해질 수도 있었고 내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어필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저 주변에 다 도망가신 것 같은데. 아니, 방금까지 계셨는데. 또 도망갔어요, 저 때문에? 형 자리는 어디죠?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정리가 좀, 그쵸? 네. 자, 다음은 어느 부서죠? 이제 시큐리티로, 이스트 시큐리티로 한번 가시죠. 이스트 시큐리티. 네, 알약 모양 회의실이 있고요. 이게 알약 모양이구나. 이렇게. 네네.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네. 기습으로 잠깐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저는 이스트 시큐리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대표님이라 그래서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편하게 또 이스트소프트 유니폼 입고 계세요. 저희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젊어 보여서. 네. 이전에 있던 회사랑 비교했을 때 이스트소프트 뭐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스트소프트는 잘 모르겠고 시큐리티라. 네, 죄송합니다. 느끼기에는 일단 조직이 굉장히 젊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능력 있으신 인재니까. 갈 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이스트소프트를 찝어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큐리티라고 몇 번만. 좋은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표정 지금 채용을 또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신사업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지원자들이 이스트소프트에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도 업력이 한 30년 정도 되고 그만큼 오래 계신 이제 개발 리드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면서 안정적이게 개발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사옥이 아무래도 저희 소유다 보니까 이사 안 다녀도 되고 감을 주겠죠. 이제 이스트소프트가 대학교와 같이 현장 실습 연계해서 실제 지금 대학생분들이 현장 실습 여기 회사로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 케이스고요. 아~ 이제 4학년 1학기를 대신 이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와서 서류만 이렇게 소팅하는 그런 단순 작업이 아니고 진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졸업했을 때 취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저희가 채용 연계로도 입사를 권할 수도 있고. 아 그럼 지금 몇 달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3달 됐습니다. 3달째? 네. 3달 해보니까 사회생활 어떤가요? 좀 솔직히는 처음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당연히 맡기는 부분도 많이 존재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말 잘하시는 저희 직원분도 계시고 뒤에 이제 서 계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자 이렇게 이제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조금 이게 회사에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또 많은 분들 또 만나봤어요. 네. 사장님까지. 네네. 이스트 시큐리티 사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현직자분들 리뷰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장점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 네. 저희는 이틀 이하 연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올리면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특별히 공유 외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하철역이 좀 뭔가요? 역사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서 소요되는데 그 부동산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실제 네이버 지도 기준입니다. 네이버 지도 기준. 네. 아 그럼 믿을만하죠. 네. 자 그리고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초봉 관련 정보가 있어요. 네네. 2,596만원. 이거 너무 옛날 출처고요.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3,500. 개발자 기준으로 그럼 일반 사무직은?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5월부터 이제 공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력이 오래되긴 했지만 어느 좀 스타트업 못지않게 계속해서 이제 문화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11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집 플러스 제도라고 해서 이제 뭐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도 추천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인정 휴가도 다 회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되게 친화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이소 이행시 한번 갑시다. 이스트 소프트는 소 소중합니다.